네, 10년에 걸친 공사 끝에 생태 하천으로 복원된 초량천에서 마을 주민들이 만났습니다. 마을을 흐르는 하천을 주민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생태 하천도 깨끗해지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 바닥을 쓸어내자 부유물들이 떠오릅니다. 이끼와 침전물이 씻겨나가자 바닥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천 주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와 잡풀도 제거합니다. 초량 생태하천을 살리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힘을 모으면서 넓은 하천은 금세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주민들의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초량천이 우리 주민 쪽으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또 천을 위해서 우리 많은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기 되니까 깨끗하게 되면은 다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구에 찾아와서 구경도 하고 하면은 안 좋겠습니까? 지난해 10월 1단계 복원을 마친 초량천. 지난 2011년경 부산시에서 복원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복원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수를 차단하지 못해 악취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따라 동구에서 시에 관련 예산을 요구했고 오는 5월 오염수 유입 차단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기구도 구성될 예정입니다. 초량천 시민위원회에서 이 생태하천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지 공공 그 여러 가지 예술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예술품에 대한 것들도 초량천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또 앞으로 바꿔 나갈지. 초량천 2단계 복원 방식을 놓고 현재 부산시와 동구청 간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2단계 복원에 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